빨리 만나 뵙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한정남 차장 모실게요.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데 네. 오늘 시기적절하게 나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들을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단비가 되어준 건 금투세 폐지 이슈인 것 같아요. 연말 랠리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는 관점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오. 아유, 참. 이 금투세와 관련돼서 특히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최전방에서 싸웠던 한 사람으로서 최전방에서 싸웠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뜨겁게 주장을 했었던 한 사람으로서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하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속보가 좀 오전장에 좀 나왔었죠. 어쨌든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더 강하잖아요. 그럼 우린 코스닥에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투자자들의 방향은 확실하게 금투세와 관련돼 있었다라는 것은 코스피와 대형주는 외국인의 주도로서 좀 영향력이 높다라는 점에서 염두에 두었을 때, 그리고 코스닥이 금투세에 대해서 피해 섹터로서 가장 큰 지수였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1차적인 반응이 코스닥 쪽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오늘을 통해서 우리도 좀, 그동안은 지금까지 시장은 투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면 빠지고, 호재가 나와도 빠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악재 찾아서 빠졌던 우리의 시장이 이제는 기본적인 우리의 투심이 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깔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섹터군으로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매도 플레이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옵션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쪽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뭐 지금 자기네들 기업끼리는 대주거래를 해버려서 매도 플레이어가 압박을 하고 있는 한국 증시, 특히 코스닥이 네. 그랬거든요. 매도가 우위하고 매도가 이 꽃놀이패를 갖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2차 전지가 가장 빠르게 반전을 주었었던 것은 네. 그들이 고민을 이제는 꽃놀이패가 될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매도 플레이어를 했었던 섹터에 대한 반전이 두드러지게 보인 것이 2차 전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의 대장은 바이오임을 시장이 여전히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시장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낙폭과대 종목들 안에서 다양한 해법. 솔직히 한국 증시 반대로 얘기한다면 제가 금투세가 폐지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역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했죠. 예. 글로벌 금리 인하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조의 방향 자체는 인하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느린 걸음이지만 중장기적인 수혜, 여기에 금투세라는 한국의 개별 수혜까지 오늘 일본장 박살나는데 우리나라는 예. 지금 급등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조합이 이루어졌었을 때 과거에 대주주 과세 요건을 유예하고 없앤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증시가 글로벌 탑티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이 제가 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지는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장, 적어도 글로벌에서 가장 싸다라는 증시의 인식 속에서 낙폭과돼 있었던 철저히 소외됐던 섹터들 내에서도 좀 투심이 확산되어가는 그러한 시작점의 한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확실히 시장의 색채가 또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읽어주셨네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그럼 2차 전지나 바이오의 탄력성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정리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의미는 예. 다릅니다. 시장의 대장은 바이오고, 그 바이오. 다음에 코스닥이 반전을 줄 때, 지금까지는 바이오는 가던 녀석들이었죠. 내가 네네. 대장임을 증명하는 거고, 2차 전지 섹터의 반전은 매도 플레이어들의 포지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추세 전환으로 되는지까지는 아직은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해볼 만한 시장으로 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선이 이제 내일 모레면 윤곽이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박빙이라니. 이전에 트럼프 당선, 그러니까 초선 때, 네. 그때도 초박빙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쵸.
2020년도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예. 때 화요일 날 투표했는데 확정 보도가 토요일 날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FOMC도 네, 있고 또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있어서 그렇죠. 이 결과를 보고 좀 무언가가 언급하고 싶은 분위기가 있어서 미국 증시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좀 지독한 관망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일단 굵직한 매크로 변수들은 다 지난주에 발표 실적 발표까지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선의 결과를론 지독한 관망 결과가 관망. 언제쯤 나올지는 뭐 제가 지금 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당시는 워낙 박빙이어서 뭐 목요일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누가 된다 누가 안 된다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인 방향성에서는 어떤 재정은 둘 다 어쨌든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내에서는 글로벌 통화는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는 방향성이라는 큰 틀을 잡고 대응을 하시되 시나리오 전략을 굳이 이것이 뭐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만약에 트럼프가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예. 그리고 공화당이 이제 상원을 장악을 해서 진짜 레드 웨이브가 된다면 그러면 증시는 한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까지 때리고 이제 그 막강 권력의 힘까지 주어진 것이라서 진짜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때릴지라는 시장이 고민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을 한다면 이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IRA법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걸 폐지한다라는 것에서는 버거울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2차 전지와 신재생이 지금의 수혜를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의 수혜는 기조를 이어가되 우리나라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금리 인하라는 수혜 키워드를 통해서 긍정적인 호재를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해리스가 당선이 예. 되고 만약에 상원을 공화당이 잡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무조건 관세 때리기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미국에 들어온 건 다 때릴 거야 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제 기준에서는 자동차가 좀 수혜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켜본다면 뭐 꼭 이렇게 될 거고 이 중에 뭐 하나에 지금 배팅하시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뭐 요 정도로 일단은 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은 기저에 깔고 있고 뉴스를 접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준비 마음입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별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세가 되니까 달러가 조금 힘을 빠지긴 했는데 그 모를 일이죠. 변동은 용인을 해야 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전인대 막이 올랐다. 닷새 동안 이제 일정을 소화할 거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인 비자 면제. 11월 8일부터 내년까지 15일간은 네. 이제 뭐 괜찮겠다. 네.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엔터 항공 뭐 여행 다 날아올랐습니다. 네. 일단 전인대 얘기부터 하면 부양책 규모가 포인트라고 하네요.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4조 위안 정도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기사 찾아보니까 10조 위안 얘기 정도 나오고 있는데 확확 늘어나네요. 그 뉴스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전제로 한 과잉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조 위안이면 하나로 이거 얼마죠? 2,000조인가요? 1,93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 정도죠. 그러면 정말로 이제 막 이제 그 중에서 6조 위안은 빚 갚고 뭐 4조 위안은 부양책에 쓰고 땅 거의 중국의 정책들이 어떠한 정책을 쓸 때 자기네 구역이 자기네 지역이 부양이 많이 되면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아서 또 돈을 받고 뭐 이런 구조라서 막 빚잔치를 벌리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동안 중국이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이해했었던 엄격한 좀 그 헝다그룹의 문제도 저는 그런 기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지면서 뒤로 미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거나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 압박은
이제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얼마나 강도의 차이이겠죠.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라는 점과 경기 부양책이 이제 나올 텐데 이제 미국 대선의 형태를 보면서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위안화 약세 정책까지 플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파격적인 뉴스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점을 전제로 지금 오늘의 움직이는 테마는 무비자 이제 얘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주들이 여행주들이 지금 급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많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판매 루트를 채널을 다양화한 것은 맞지만 우리 투심으로서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여전히 관광, 카지노, 특히 화장품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쪽은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좋아서 한번 고개를 들었다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도 지금 어떤 좀 테마석이 짙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내에서 중소형주는 개인들의 투심이 좋아졌다. 이런 네. 부분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섹터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뷰티 스킨이라든가 호실적을 발표했었던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그리고 지금 나홀로 대장격에서 마위에를 가고 있는 제니까지도 뭐 이쪽에서 좀 투심의 변화와 이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오늘 막 일제히 이런 무비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화장품 미용 쪽에 있어서도 오히려 더 잘 옥석 가리게 해보자라는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사장님. 네. 요즘 제가 넥스트 재료는 뭘까? 우리 아마 다 고민하실 텐데. 요즘 우주 항공주가 꿈틀거려요. 네. 뉴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주 항공주의 대장은 한국 항공 우주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한국 항공 우주는 방산의 후발주자로 움직일 건지 우주항공청,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으로 움직일 건지 고민하는 영역에 있는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전투기도 글로벌 시장에 많이 팔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방산주 갈 때 이제 한화에어스페이스, 에라이즈 넥슨이 대장이고 후발주자로서 현대로템이 이제 자기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고 마지막 주자가 전투기가 이제 항공우주가 될 수 있을 텐데 6만 원의 돌파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일 것이고 네. 이것에 대해서 우주항공이냐 아니면 이제 방산이냐 의미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항공우주가 간다면 하나 시스템도 함께 더불어 그렇죠.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 틀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르데 뭐죠? 아, 죄송합니다. 달 뭐, 탐사? 네, 달 탐사 이야기 네. 뉴스가 나오면서 이것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함께 좀 준동하는 모습 바닥에서 한 번의 수급의 손바뀜에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근데 그런 것을 기본으로 내일 뭐 기다리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 천문연구원과 나사가 공동 개발한 코덱스라는 것이 11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대기 바깥쪽 영역인 그 코로나를 관측하기 위한 특수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번 펄럭이면 한국 막 한국이라네요. 지구 막 난리 나고 그렇잖아요. 뭐 태양 폭풍이라고 하나? 그거 방구 한번 끼면 우리나라 막 뜨거워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면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기후의 문제와도 아주 좀 집중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이 나사와 함께 손잡고 발사한다라는 것. 물론 성공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시장이 테마적 성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봤었을 때 우주항공과 관련된 테마 섹터들에서 한 번에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네. 이 뉴스를 지켜보자. 관련된 주로서는 컨택, 이노스페이스,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라는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그러면 방산과 연계해서 좀 치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항공우주 위주로 보는 거고 만약에 우주항공 그 본연의 내용이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굳이 아직 항공우주를 그렇게 방산의 색깔로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금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방산의 마지막 주자로 출발을 할지 안 할지가 좀 관건인데 지금 매우 의심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무거웠던 종목이라서 그런데 방산이 됐든
방산이 됐든 우주항공이 됐든 이제는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매우 의심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주식은 사실은 보초병 보내시고 돌파매매 하시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6만 100원 되면 종가가 6만 100원 위에서 끝나면 딱 산다라는 점을 전제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잘 안 빠질 것 같아 시장 분위기가. 예. 그럼 지금 일부 매수 돌파 시에 이제부터는 갈려나 보다 해가지고 종가 기준 돌파 시나리오에 전략을 짜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슈퍼 위크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지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완벽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장님. 네네. 그러면 웬만하면 이번 주 초는 파는 전략이 더 맞는 거예요? 큰일 나죠. 팔다니요. 팔지 말자. 지금 팔 종목이 뭐 있나요? 아, 지금. 그렇진 네. 않죠. 예. 문제는 지금 사야 되는데 네. 현금이 없다라는 게 문제지. 네. 뭐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호재가 떠도 이제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예. 우리의 심리는 아, 어제 살 거, 더 싸게 사고 싶은 심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황 트레이드를 할 때 이제 큰 숙제를 하나 내려놨으니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지금 어저께보다는 지금 비싸졌겠죠. 모든 종목이 다 올랐지만 내가 전략을 짤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 많이 올랐지만 삼성전자 무겁죠. 그쵸. 왜요? 금투세 영향에서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포지션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부장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호재도 뉴스 나와서 수급도 들어왔고 이번에는 금투세. 하지만 금투세에서 딱 하다 보니 바이오랑 2차전지가 먼저 올랐지만 반도체 지금 최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너무나 많아요. 삼성전자가 손잡고 있는 YC라든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엑시콘이라든가 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까지도 삼성이 무언가를 투자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만 예. 제가 이 방송에서 5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한 관점에서 내 종목이 많이 손실이 나 있다 한다면 가슴 아픈 건 현금이 없다라는 게 문제지. 있다면 지금은 더 싸게 살 전략을 기다릴 시장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됩니다. 물론 고공권에 있는 종목은 다른 이야기예요. 예, 저위에 예. 있는 이야기는 바이오 리가킴을 여기서 그러면 사도 되냐 하면 찾아 바이오는 대장 섹터인 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 그 고공권에 있는 그쵸, 것은 그쵸. 바이오는 예. 충분히 나의 위치가 왔었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이오는 끝난 거 아닌 것 같다.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번 주 시장 관망이라고 도망갈 시장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오히려 노릴 수 있는 네. 시장이다로 정리하겠습니다. 한정남 사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채워가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